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 없이 다 되는 세상이지만 인생만큼 억만금을 줘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귀하디귀한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들 모두 보셨을 Back to the Future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주 즐겨 보시고 계실 재벌집 막내 아들도 과거로 되돌아가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주 사소하고도 자그마한 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월이 흘러 다시 오늘이 되었을 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동감하면서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습관대로 살지 않고 자그마한 무언가라도 바꾸면 우리의 미래도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쪽 같은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최고로 값지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흐르니 신경 쓰지 않으면 10년, 20년이 또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금쪽 같은 내 인생 빛나게 쓰는 비결 첫 번째,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간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로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담을 들어보면 나는 아침 4시에 일어났네, 나는 5시에 일어났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기보다는 새벽에 가까운 그 이른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2시에 잠을 자서 하루 4시간만 잔다는 건가? 왜 잠에서 깬 시간만 말하고 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말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늦어도 밤 10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생체 리듬에 딱 맞게 생활을 하니 그 이른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도 절제해야 하고 늦은 밤까지 TV를 보며 깨어있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해야만이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뿜어져 나오는 시간에 잠들어야 숙면을 잘 할 수 있고 피로 회복과 원기를 보충하는 데도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이런 생체 리듬을 최대로 활용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침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꼭 일찍 잠자리에 들어 숙면을 하자는 거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쪽 같은 내 인생 빛나게 사는 비결 두 번째, 꾸준히 운동한다. 운동하는 것만큼 시간을 값지게 그리고 빛나게 쓰는 일도 없습니다. 더구나 운동하는 것만큼 그 효과를 눈으로 또 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일도 드물죠. 운동으로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과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그만큼 재밌고 보람찬 일도 없습니다. 세상사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재미없다지만 운동만큼은 내 몸만큼은 내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의지와 실천이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매와 능력치를 느끼면서 우리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 몸부터 챙기라는 말이 있는 거겠습니다. 몸매가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금쪽 같은 내 인생 빛나게 쓰는 비결 세 번째, 인간관계를 재정비하라. 봄이 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봄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뭐 당근마켓에 내놓기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집안 안팎을 정리해야 생활이 정돈되고 집안 공간도 넓게 쓸 수 있죠.
봄맞이 대청소하듯 인간관계도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서로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주소록에 남아있다면 세월과 함께 지나간 사람이니 그냥 깔끔하게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상처 준 사람들도 친소관계를 떠나 정리가 정말 정말 필요하죠.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미워해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연연하면서 금쪽 같은 내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좋은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 한동안 연락을 못했다면 서로 대청소 대상으로 분류되기 전에 다시 연락해서 관계를 복원하는 적극적인 행동도 아주 좋습니다. 대청소라고 꼭 버려야 할 대상만 솎아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뜻밖의 옷장에서 입을 만한 좋은 옷을 발견하는 것처럼 옛 친구를 찾아 관계를 복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인생 빛나게 쓰는 비결 네 번째 마지막 강박에서 벗어나자. 강박은 마음의 족쇄이고 감옥입니다. 습관적 강박에 사로잡히면 평생을 감옥살이 하는 죄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죄수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죄수는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니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박은 불안으로 마음이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니 죄수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강박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훌륭한 면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집안을 깨끗이 하고 싶어 계속 쓸고 닦아야 하는 강박, 흐트러진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강박, 외출한 후 가스레인지를 끄고 나왔는지 현관문은 잘 잠갔는지 하는 불안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외출하는 동안 내내 마음이 찜찜한 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강박이 꼭 눈에 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징크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강박일 수 있고 식후에는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는 것도 강박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강박 증세라면 전문의를 만나봐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낮은 단계의 강박이라면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몰려오겠지만 오늘은 10분,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견디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으로 내성을 키울 수 있고 또 익숙한 행동에서 벗어나 새롭고 낯선 경험과 행동으로 강박의 영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나오는 시도도 해볼 만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나 좋지 못한 관계를 바꾸고 정리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큰 파장을 미치고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나 영화처럼 말이죠. 귀하디귀한 금쪽 같은 우리 인생을 값지게 보내면 그 결과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무조건 해피엔딩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꾸준히 운동하고 관계도 주도적으로 정비하고 죄수처럼 살게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값진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